굿한 적 있어요?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것 같아요. 언제예요?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은 아니, 20년 전에. 예, 예, 제가 17살 때니까. 17살, 거진 한 18년. 이 지금 대주집에도 이런 걸 믿어요? 집안에? 잘 안 믿지. 여기 굿하는, 그러니까 무속행위 있죠? 네네. 무속행위 하면서 네. 이 집에 조상이 뒤집어졌어. 뒤집어졌는데 이모 사사자 고비지. 그리고 대주가요, 크게, 그러니까 밤이슬 맞고 돌아다녀도 좋고 해를 보고 다녀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라 했으니까 크게 직업이 있을 사주는 아니야. 원래. 원래 그래요. 원래 사주가 그런데 지금 김씨 대주가 그 환란도 뭐 인간 때문에 많이 풍파도 겪었겠지만은 근데 대주님이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냥 반은 가장이고 반은 호인이고 어 남봉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 두루 두루두루 좋은데 이 지금 자손을 넷이나 낳았다고 하지만은 크게 뭐 부부지간에 크게 뭐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사랑이 넘쳐려고 뭐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거든? 근데 자손을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지. 그런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십시다. 지금 신세생이 10월 초 이틀 생이 지금 뭐라고? 아까? 그러니까 분하고 억울한 건 맞는데 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거든. 아들 가진 입장이라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한 모함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이 자손이 뭐 무언가에 귀로해서 가지고 마침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그런 것들로만은 아니거든. 지금 충격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우울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하나를 두고 괜찮으면은 모두가 괜찮을 수 있었는데 이런 사고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아예 주저앉아버리는 형국이야. 아시겠어요? 네. 부모가 어떤 길잡이를 잡아두든지 간에 일단 아예 뭔가 진로를 잡아주기 전에 아예 지금 마음 상태라든지 정신 상태를 조금 가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1번인 것 같아. 아, 예. 그리고 엿먹으라고 지금 우리 자손을 갖다가 지금 부모자들을 갖다가 이러는 거 보면 글쎄 이거 이길 수 있는 싸움이거든. 아. 내가 봤을 때. 아. 여기에 무속행위를 해대고 이러면서 이미 이모도 혼자 있어라 하는 사주팔자지 이렇게 지금 애들 건상하고 살아야 될 사주팔자 진작이 아니었거든? 갈라서 사주였다고 둘이 네 갈라서려고 좀 많이 있었어. 안 맞아. 안 맞는데 어거지로 낳는 자손이라고는 못하겠지. 삼신 점지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밑에 자손 막내 자손이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느껴지는 자손이야. 알아요? 공주 자손이. 그렇기 때문에 잘 길러야 되겠다. 네. 근데 위에 자손, 지금 신묘생의 자손이 네. 그 눈치를 많이 본다. 아, 네. 눈치를 쓸데없이 많이 보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있으면 민망할 정도로 조금 막 그렇게 해서 엄마 직성을 건드리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부모들이 행위들 자체가 사는 형태 자체가 틀렸다.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 잘못했습니다. 네. 반성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아버지가 크게 부모로서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자손들한테. 예? 그렇다고 뭐 어릴 때야 품 안의 자손이라 그랬겠지만은 그런 거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손이 이런 망측한 일을 경험한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런 쪽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의 과정에 한몫하셨다던 말씀 다들 맞죠? 제가 그런 거 맞습니다. 엄마가 가장 큰 한몫을 했겠지만 뭐? 뭘 했다고? 뭐보다 좋다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데 이거 지는 싸움이 아닌데 계속 우리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
관제 들어가지고 그지? 예, 맞습니다. 관제 언제 들었대? 그거 2019년도 10월 달쯤에. 예. 그게 몇 차예요? 지금? 일단은 1차 강제 성추행은 저쪽이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났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민사 소송을 넣었어요. 여자? 네, 여자 쪽에. 예, 민사 소송을 넣었는데 거기서 지금 아직 1차가 안 끝나서 계속 지지지지 끌려 가지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믿어올지 안 믿어올지는 모르겠고 어? 뭐 괴로운 마음에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땐 승산이시다 이거. 승산 있어요. 네. 근데 관제를 조금 물리고 막아야겠다. 우리 네. 지금 자손이 지금 삼재인데다가 그죠? 아, 지금 네. 예, 삼재였어 이제 나갑니다. 네. 나가면서 이 자손이 어중간한 자손이거든. 맞습니다. 예. 네. 어중간해. 사주가 자체가 차라리 신묘생이나 개사생처럼 팍 뛰어오르고 완전 난리 번거통을 막 하면 차라리 시원하게라도 할 텐데 뭐라도 등짝이라도 한대 쐬를 텐데 그러지는 못하는 자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손이야. 예, 원래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 직성에 한몫을 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 이거 아. 귀신 좋아하거든. 아. 귀신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믿을 만하면 믿고 믿지 말면 믿지 말고 아무튼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승이야. 아, 네. 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지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네.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아이 먼저 추스린 다음에 뭔가 앞날을 도모해야 이게 맞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배를 못 와요. 그 가해자 그 또 우리랑 같은 동네 살고 위아래 집 정도로 가깝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그치? 불안하지. 네. 어?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이쪽이 싫대요. 그럼. 보는 거 자체가 맞아. 제일 먼저 일이 터지자마자 애 데리고 심리 상담 그 센터에 먼저 가고 했거든요. 충분히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가 안 한다고 하니까 하고 싶지 않지. 그게 대수라고 생각하겠어? 그게 대수라고 생각하질 않아. 부모들은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겠지만 이 아이는요, 진짜 심하거든요? 네, 진짜 심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분노에 가득 차고 있잖아. 그 미친년을 때려 죽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네, 물어보십시다. 그 상대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39살, 83년생이요. 여자가? 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2019년에? 네. 그러면 37에? 아, 지금 2019년도 아니 지금이 38 지금 지금이 39이고요. 9이니까 네, 그리고 2019년이 37이고 네. 그러면은 37, 네. 우리 아들이 19. 네, 네. 이모 아는 사람이? 네. 아는 동생이? 예, 네, 친한 아래 위로 사는 사람이? 예, 네, 친해. 동네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그 커피숍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노력질을 해서 분탕질을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제가 좀 마음이 그때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 큰 일이 있어서 편하게 얘기합시다. 예. 네, 마음이 안 좋을 때인데 이제 집에서 가까우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먹어야지 잠을 자고 깊게 잠을 잘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모님이 네네 애들 네네. 데리고 가서 놀시는데 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들 보고 잘 생겼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친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셋째가 거기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고 이러면서 더 친하게 된 거예요. 그 집 딸내미가 밀었는데 저 팔꿈치가 금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가 뭐 우리 아이들을 뭐 이제 뭐 내가 일을 다니니까 아이들을 뭐 학교에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 예,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네가 이제 고3이니 형아도 이제 뭐 군대 갔고 군사민이 너 이제 우리 집에서 알바해라. 그러니까 얘가 더 잘 해주고 또 얘가 또 애를 너무 잘 봐요. 우리 둘째가. 동생들을. 너무 잘 봐니까 그 집 애들이 완전 얘한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애들이 뭐 형 뭐 그 집 남자 그 집에 아들이 있어? 자손이 있어? 네. 남자애가 진짜 괴팍해요. 자기 외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욕하고 시발만 이러고 욕을 하고요. 또 막 자기 엄마도 막 뚫어패고 막 그래요. 얘가 이제 우리 작은 아들 내미가 걔를 많이 달래주고 놀다 보니까 애가 많이 수그러지고 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지고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해 진짜. 지네 집에 데리고 갔대? 지네 집에서도 데리고 가고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는 애를 가지고 미끼를 항상 애를 자기 아들을 아들하고 딸을 가지고 미끼로 얘를 마음 약하게 우리가 마음이 좀 약하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니 아들이 예. 그 여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벽에 이제 첫 동기가 뭐냐면 새벽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자는데 아들내미가 아들내미가 이모 우리 형아 나 한 번만 집에 데리고 가면 안 되나 오늘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해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알아서 그럼 그 대신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바로 데리고 와 이렇게 했는데 운동 가자고 이제 그 가해자 여자가 운동을 다녔거든요 운동 다닌다고 하고 무서우니까 이모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착하고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관에 가서 강제로 관계를 맺고 너 이거 만약에 알려지면 너네 엄마한테 다 알려줄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그냥 계속 지지지지 끌려다니는 거야. 직성이 어중간하니 또 그럴 법도 하겠다. 지지지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이 여자 2년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한 말이 지 친한 친구한테 가서 한 말이 야 산삼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아? 고3이더라.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차라리 몰랐으면 저도 좀 사는 게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 네. 왜 내가 겪은 거를 아들한테 왜 줘야 되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결론은? 그래 지금은 이제 아이가 또 이제 군사학부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뭐 이제 과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척추가 분리가 돼서 이제 3, 4학교도 못 가고 다시 진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척추가 분리됐다? 네. 사고? 아니 아니 그 선천성이래요. 선천성으로? 네 병원 가니까 선천성이래. 그래서 참 그것도 왜 부모가 이제 알았지. 그러게. 근데 그거는 부모가 불찰이라 가지고 몰랐는 건 아니지. 왜냐면 아이를 멀리 두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 저는 항상 그럼 선천적으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미 알았어도 알았을 일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는 자기 자책할 필요 없는 거지 엄마가. 저는 항상 눈을 뜨나 까무나 애들 내 옆에서 그런 일 못 당하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하늘이 진짜 무너졌어요 저한테는 지금. 야 2019년도에 친하게 지내는 37살짜리 동생이 여동생이 친한 여동생이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19살 되던 해에 여관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해놓고 결국에는 도로 그 여자는 가정이 있나 보지? 있어요. 남편도 있고 자식이 있다고 그랬다 아까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랬는데 지금 역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이제 여기 고소를 당한 상태다? 네네. 지금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뭐 당당하게 야 나는 이렇게 이런 일에도 나는 고3이랑 해먹고 이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역으로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이 지를 성폭행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도 지를 좋아했다 바람난 거다. 아 그래 그 집 신랑이 상간남인가 뭐 그 소송을 했다? 네. 야 이거 구독자가 다 웃겼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나라에서도 그 판사가 대구 지방법원 판사가 그 남편한테 저한테 제가 그 남편한테 200만 원 물어주래요. 물어주래 200만 원을? 네. 그까지 건 줄 수 있어요. 뭐 벌면 되니까. 근데 지금 아들한테 이 닥친 게 너무 이게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이 앞에 앞날에 지금 가야 되는데 허리 척추 분리 때문에 또 다른 길을 또 잡아야 되니 지놈 엄마 앞에서 엄마 괜찮아 엄마 난 괜찮아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하는데 그거를 마음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엄마한테 얘기할 때 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지. 그게 제 가슴이야. 그렇지. 군에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구나. 뭐 하나라도 시원하게 해결을 되면 마지막 저기를 하고 전부 다 이제 네. 내려놓고 생활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마저 네. 지금 척추 그런 네. 것 때문에 완전히 아이가 무너졌다 그지? 네. 그 아이는 지금 그 밑에 지금 계속 살고 있다 그지 그 여자가? 네, 어? 네, 이사 안 가고? 그 여자는 성적으로 이사를 갔고 소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 동네의 그 촌부락이에요. 그 정씨들의 촌부락이에요 그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금 아는 집을 가도 친척 저 집을 가도 친척
그래, 저희가 막 여기에 짓눌리고 저기에 짓눌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잊어버리지도 못하겠고 누구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한테 소근대는 것 같고. 그 여자가 정씨야? 네. 막 소근대는 것 같고. 그럴 인물이 아닌데 그 여자. 거기 쌍둥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볼 줄 알거든? 네. 근데 꽤나 호감상이고 있잖아. 계란같이 달걀에 깎아놓은 밤톨같이 안 생겼거든? 진짜 좀 이상하게 생겼어. 굉장히 억울하잖아. 네, 전 그래서 억울해요. 어. 대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있다는 게. 이렇게 아이가 사춘기 시절이고 19살이면 이제 성인인데 이게 뭔가 여자가 예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이제 뭐 손 이제 내 기준에서는 이제 소녀시대나 이렇게 걸그룹 같은 그런 모양을 좋아하지? 이런 모양 좋아할 리 없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그게 지금 또 대려 짜증이 나려고 그러는데 화가 얼굴이. 나요. 막 화가 나요, 진짜. 내가 남자잖아요. 응. 그거는 진짜 꾸역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아, 막, 그 뭐지? 마음 약한 거를 가지고. 그렇지. 나 우리 신랑이 바람피워서 막 죽을 것 같아. 나 내리면 나 자살할 거야. 나 좀 잡아줘. 이런 식으로 애를 꼬드낀 거예요. 차라리 뭐 얼굴 반반에 이쁘기라도 하면 아니, 그럴 법해가지고 그렇다고 치겠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을 가지고 대놓고 맞아요. 이렇게 피의자를 만들면 그 아들이다 그렇다 그지? 네네 아들이라서 아 맞아요 아들이라서 성별이 남자라서 예. 다른 거 없고 네네 글쎄 용군TV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끝까지 걸고 넘어져서 돈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결해볼게. 버젓이 인터넷 버젓이 지금 막 자기 얼굴 올려가지고 물건 팔고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용군의 구독자가 19만 명이 넘었잖아 이제. 네. 훨씬 넘어가지고 있지. 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어? 우리도 근데 돈을 물어주는 걸 떠나고 걔네들이 개아리를 들고 있잖아. 상관은 소송을 하고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 여자 졸라 기분 나쁜데 졸라 그럴 케이스가 아닌데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더 기분 나빠. 네. 나는.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육갑도 아니고 팔갑도 아니고 있지? 아 진짜 인형같이 예쁘다 그러면은 내가 말도 안 하겠어. 우리도 나도 볼 줄 알지? 당연히 만신이니까 그 여자 어떻게 생긴 결 대충 알겠거든? 그럴 만한 케이스가 아니야. 예 맞아요. 그래 애를 얼마나 거 삶아서 네. 애를 협박질을 하고 그 지랄 해놓고 네. 산삼보다 고삼이 좋다니. 그러니까요. 몸에 이래 보면은 지금 뭐 고름 비슷한 그런 것도 있대. 피부병 같은 것도 있대. 피부병 같은 것도 있고. 더 웃긴 건 우리 둘째놈도 같이 봤거든 그걸 내가. 그래. 더 웃긴 건 그걸 중간에서 알켜 저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준 분이라고 그 준 사람이 저쪽 가해자랑 또 이제 이게 꽁짝이 맞아가지고 저도 또 가지고 논 거예요. 아 진짜 막. 야 이거 미치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진짜 19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아니었던 거야 진짜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뭐 방송도 떠들어주고 이렇게 좀 도와줘가지고 네. 일단은 다 알려져가지고 이제 네. 그나마 우리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 방송 알려지기 전에는 계속 우리하고 눈 마주쳤다. 그렇지. 예. 그렇겠지. 예, 뻔뻔하게. 아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피의자 같으면은 우리가 이사를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봤자고. 암튼, 이기는 싸움이다. 어차피 내년이고,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기다려보되, 신기가 필요해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내가 용군 얼굴 걸고. 감사합니다. 좋아. 신경 쓰지 마. 미친년이네 이거 진짜로. 아니 미친년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자존심이 상해. 네 맞아요. 그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그 너무 짜증나. 네, 예, 막 그냥 노처녀라든지 그냥 막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아니 중아 10번을 결혼을 했다 치자고. 네 그래도 그 마론 인형이나 뭐 이렇게 걸그룹 같은 거 이런 거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은 자기 자식도 아들하고 딸내미 있는데 커서 극하게 따니까 더 웃긴 거지. 진짜. 어떤 이유에서건 소름 계속 끼쳐. 근데 잘못했다 소리 한번 안 해요.
법이 잘못했다고 하든 누가 잘못했다고 하든 어차피 내 복수는 남이 하는 거지 나 스스로 할 수 없어. 필요하다면 공중파도 좋고 뭐 케이블도 좋고 이런 뭐 방송 같은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완전 발가벗어 한번 봐야지. 어? 어디에 무슨 커피숍을 하는지 진짜 삐처리해가지고 내가 앞대가리만 따가다가 막 해주고 싶거든? 제가 막 많이 여기저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시기가 있어야 되는 네. 거고 임원은 4사자 고비 넘어가고 지금 대주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직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 환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자손들 우리 애기시들 우리 애기들 어? 머리 굉장히 명석하고 좋은 자손이니까 이 자손들 잘 키워야 된다. 네. 어? 네. 근데 이 자손들이 환란이 있거나 인간의 풍파 없어라 있어. 크게 아픈데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삼신이 돌보는 어 신의 칠성의 자손이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 잘 낳아놨으니까 네. 위에는 위에대로 해결하지만 밑에 애들 어 네. 너무 오냐오냐도 하지 말고 아, 네. 어 그냥 너무 심중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꺼내지 말고 애들이 굉장히 칠성의 자손이라는 거는 또 뭔 줄 알아? 굉장히 예민한 직성들을 아, 가지고 예, 예. 있단 말이야. 예, 예. 그러면은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듯이 아이들이 얼굴 속에 아니면 마음 속에 상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힐 수 있어. 애들이 아, 네. 남들보다 예민하다. 아,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팔거나 뭐 이름을 새긴다든지 그냥 가만히 무행무덕하도록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게 좋아. 네. 그리고 이 위에 지금 21살짜리 우리 차남자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빛이 보인다. 아. 응. 한번 믿어봐. 그 지가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응. 미감도 좋고 응. 그래서 그쪽 호텔 관광도 응. 하려고 했는데 편입이 지금 안 돼가지고 올해는 응. 내년에 그쪽으로 보낼 거예요. 올해 지나가고 희망이 보여요. 빛이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 같으면 무당이 같이 마찬가지로 치고 네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걱정이 크게 되질 않네. 아. 케이스가 조금 놀라운 케이스긴 하지만 아이 앞날을 두고 봤을 때 아이 하나가 죽을 거냐 살 거냐 하는 그런 문제 아, 아. 절대 아니고 네네. 우리 할머니가 그런다. 아. 그리고 이 지금 기주님하고 대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크게 없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에 승기를 드는 쪽은 우리 쪽이 될 테니까 너무 파고들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 시간에 그래도 손이라도 짚고 산책이라도 좀 하고 아이 밑에 애들 돌보고 네. 그러고 있다 보면 세월만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했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큰애도 지금 응. 회사를 잘못 들어갔어. 이놈의 여자들이 문제인가 봐요. 응. 그 회사 사장이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응. 애 보고 밥 먹을 때 응. 쩝쩝 소리 내지 말라고. 응. 10시부터 또 12시까지 핸드폰 뺏어가고 응. 전화 못하게 하고 응. 뭐 저녁에 회사 끝나면 과제를 줘요. 응. 애가 밤 11시 12시까지 과제를 해가지고 가면 사장한테 박혀. 실장한테 박혀. 과장한테 박혀. 대리한테 박혀. 그 위 상사한테 박혀. 애가 막 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응. 아 얘도 지금 막 지는 자꾸 게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응. 어느 쪽 얘도 잡아줘야 될지. 얘 남다른 애야.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도 남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째 우리 아들만 굉장히 어중간해. 직성들이 다 세다고. 아. 왜냐면은 이모도 사주가 그렇고 아빠도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 위에 둘 자손을 보는 것 같으면 무속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직성이 조금 그러니까 사나운 그 행운들을 맞았다고 봐야지 돼. 아 죄송해요. 제 인지 생각났어요. 저 아들님이 태어나고요. 좀 이따 큰애가 되게 약했어요. 얘 7, 7, 7, 7달만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도. 예, 그래서 되게 약했는데 그 이제 우리 옆집 사는 언니 따라서 동네에 있는 그 점집을 갔었거든요. 근데 신랑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갔는데 아들냄 이걸 안 하면 아들냄이랑 아빠랑 칼부림 난다. 그러면서 그때 한번 했어요. 이제 생각나요. 그때 한번 했어요.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얘는 막 제가 막 자다가도 막 자꾸 막 뛰어가고 막 경기로 한번 죽을 뻔하고 막 이래서 나도 식사중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신병은 내가 알지. 네네 그래가지고 민 그것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너네 둘이 헤어진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겁이 나가지고 한번 그때 한번 했어요. 예, 성주 가가지고. 그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뒤집혀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걸 구수로 다시
어? 되돌려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어? 무당집에 오면 구타란 소리만 하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긴 그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올해로서 눈물 짓는 일들은 크게 없을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부부지간이랑 해가지고 다 같이 해가지고 어디 바닷가라도 좀 갔다 오든지 뭐 좀 이렇게 액땜한 다 치고 결국 조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감사합니다. 그냥 답답하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얘기는 충격적인데 우리는 어차피 먼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앞에 과거 같은 거 맞춰봤자 크게 의미 없거든? 네, 저도 저희 신랑이랑 저희 아이들이랑 끝까지 예, 그래도 나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누가 배에 선원이 되든 함장이 되든 그런 거는 상관없지. 맞잖아요? 네네네. 둘 다 선장이거든. 아이들이 선원이지. 뱃머리를 나는 이쪽으로 돌릴래, 나는 이쪽으로 돌릴래 이러다가 보지도 못한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면 다 같이 죽어. 그런 이 집에는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함이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다. 신기 필요. 내가 석 달러를 빌어볼게. 막 옥이 나가지고 있잖아. 걔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잘못했어. 최고 잘못한 건 그거야. 이 개같은 거. 개같은 년. 그러니까 막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화살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방송 나가고. 그것도 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굉장히 말 많은 해였고 굉장히 힘든 해였어. 맞아요. 이모. 네, 정말 힘들었어. 너무너무 시끄러웠지. 터지기는 네. 그때 터졌는데 지금이 더 시끄럽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사자 나가면서 괜찮을 거니까 그 구설도 재올렸거든. 내가 재워볼 테니까. 이 과정 돈 필요 없으니까 내가 신당에다 놓고 한 100일 정도 빌어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감사할 거 없어. 내가 짜증이 나갖고 안 되겠어. 나 완전 승부욕 있는 사람이 너무 짜증난다 얘. 이렇게 막 이해해 주시니까는. 아니야. 너무 짜증나. 아들 가져서 더 짜증나고. 진짜 저는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번 한 거 없고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뭐 나쁜 짓 할 시간은 있었냐? 사느라? 애들 키운다고 그래 그런 거 없어 하고 싶다는데 응 어떻게 내년에 운은 들었지만 요거 해결하고 하자 네네네 저도 요거, 지금 요거 조만간에 해결돼 내년 네. 돼가지고 네네. 조금 앞에 꽃 피고 이러기 전에 묻어지기 전에 이거 해결납니다 나게끔 한번 도와보고 네 이모랑 아빠도 믿음이 있고 이러면 나하고 통화 한 번씩 하고 네네네. 이거 인연이거든 네네. 진짜로 네네. 그랬으니까 용군 대표도 힘 줘가지고 도와볼 수 있으면 도와보고 해가지고 여럿이 뭉침했잖아 네. 근데 잘못한 사람은 좀 그렇다 근데 잘못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태여 변명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야 괜히 떠드는 년들이 이상한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잔잔한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좋아. 아, 네. 엄마하고 아버지가 너무 급하고 막 방방방방방 이러면 우리 아기가 더 불안해. 네.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사랑으로 너무 감싸주고 앞에 네. 진로에 대해서 당분간은 아이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큰애는 지금 공무원 준비 시키려고 하거든요. 공무원을 시켜야 될지. 얘는 노력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 하고 싶으면 지가 할 거고 안 하고 싶으면 공부 안 해버리거든. 아 맞아요. 근데 자꾸 아빠가 옆에서 막 뭐라고 머리 굉장히 좋은데 네 맞아요. 답답해가지고 답답한데 얘는 내켜야 하는 스타일이지.